둘, 셋! 안녕하세요, 부산팀입니다. 안녕! 자, 네, 오랜만이죠, 여러분? 네. 저희가 갑자기 왜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냐 하면은 네! 저희는 오늘 이제 마이크나 텔레비전을 촬영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에 대해 서로 얼마나 잘 아나 그런 걸 테스트하는 시험을 가져보기 위해 이렇게 학생처럼 교복까지 입고 네. 여러분들 앞에 왔어요. 네, 살짝 뭐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은 각자 그 멤버의 문제를 저희가 푸는 겁니다. 네, 맞. 네. 뭐 예를 들면 오이준 영역, 승준 네. 영역, 뭐 김유진 영역으로 이렇게 이 스무 문제의 문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시험지. 네, 시험지가 딱 저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고퀄리티. 약간 고퀄리티, 퀄리티가 되게 놀. 진짜 시험지예요, 그냥.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점점 무슨 아재 영역 그렇게 네, 그런 게 많아요. 아, 그럼 이거 맞춰보세요. 오이준. 아니. 이게 인터넷 영어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1등한 사람은 엄청난 상품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안 알려주는 거 보면 솔직히 좀 무서운 거야. 이거 맞춰봐요. 어? 저거. 안 보여. 저거 한 번만 비춰보고 저희 다시 비춰보세요. 어, 나 이거 맞아. 이거 맞춰봐요. 저 그거 이게 레알. 오. 오. 이게 레알 몰라? 아, 알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럼 맞추세요. 나 원래 자음 되게 잘 맞추는. 아, 이거. 이거 히트다 히트. 오. 아. 저거 그때 오. 했었잖아요. 뭐, 언제? 그때 저런 게 있어. 당신 그거. 히트다. 히트. 아, 이게 레알이 아니라 이거 레알이구나. 아, 그래? 이게 레알 아니야? 그건 저희 아재 영역 부분에서 저희 이름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크나큰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뭐. 저희 그리고 그 폰도 있어요. 그 폰. 나도 예능에서 쓸모가 있을걸? 언젠가. 그냥 그 폰이. 그 저희 회사 분들이 저희 예능 섭외를 위해서 그 폰까지 저렇게 만들어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힘쓰고 계시죠. 아자 영역은 내가 1등이라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 교복을 입었더니 약간 백어게인 막방 때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뮤직뱅크 때 입었었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지현 오빠, 네 꿈을 꿨대요. 무슨 꿈 꾸셨어요? 뻥인가? 여러분 뭐 오랜만에 소통 방송이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네.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늘 길게 할 수 없답니다. 네, 맞아요. 시험 봐서. 아, 근데 이제 곧 또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거. 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수능 때 타이밍이 올라가면 안 보시겠죠? 수능 보신 분? 난 수능 본 사람 보세요. 다 맞죠. 나 안 봤는데. 본 사람. 진짜? 저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저는 제 원래 수능 하면은 엄청 춥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수능 특히... 봤을 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줄목 줄이 생각나네요, 수능 때. 그 저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아카데미 갔어요. 저는 수능을 제가 대입을 3수까지 했거든요. 아, 네. 두 번은 그냥 수시만 집어넣고 한 번은 이제 정시까지 해서 도전해봤는데 와, 저는 재수하고 나서 처음 수능 보는 거여서 떨렸어요? 아니요, 혼자 그냥 그 학교에 혼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나도 그랬어. 원래 다른 학교로 가서 보잖아. 맞아. 원래 그 학교에서 바로 이제 그 연도에 이제 가면 친구들이 몇 명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 가서 보려니까 아 그렇게 도시락 뭐, 먹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그냥 뭐 좀 사가지고 그냥 샌드위치랑 콜라 사가지고. 저는 연생 친구들이 사줬었어요. 저는 그 수능하면 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험표 가져가면. 어디든 세일해서 할인해주네. 네, 엄청 할인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상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아 맞아. 그래서 나도 거기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그걸로? 응. 할인해줬던 것 같은데. 놀이동산 할인. 그죠. 근데 저는 원래 수험표를 들고 가는데 수험표는 학생이랑 같이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학생을 졸업해버렸기 때문에 수험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수능 볼 때는. 감독관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옛날에 네. 수능 볼 때 네. 거기는 그 시험 감독관처럼 무조건 다른 학교 학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 네, 진짜 잘
기억이 안 나. 두 분. 3년 전. 아, 수능 봐볼 걸 그랬어. 좋은 추억이 돼요. 아니요? 네? 추억이 돼요, 수능. 전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전 도시락도 안 먹었어요. 잤죠? 네. 방송에서 잤잖아요. 아니. 몇 시에 풀었어요, 저. 아니. 밥 안 먹고 잤죠. 아, 네. 왜 거기서 갑자기. 아, 밥 안 먹고 밥 시간에 잤냐고요? 네. 그쵸. 아, 그리고 그 저희 열심히 지금 다음 앨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네. 저희 일단 뭐 녹음도 뭐 몇 개 해보고 있고. 네, 정말 평생 흘릴 땀을 요즘에 다 뜨리 흘리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네, 열심히 또 행사도 다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또 싫어하는 분들도 저희를 좋아하게 하는 것도 저희 몫이니까. 오,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저 완벽한 얘기였어요. 뭐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 그런 리액션이 있는 사람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말 대단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희준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구나. 제가 이 리액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네. 아마 수능 지나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좀 인동이 아직 거딩이라 해도 믿을 듯. 스포는 드리면 안 되죠? 아직. 는 뻥이라고. 안 된대요. 아, 진짜? 그냥 스포를 하나 하자면 뭐 저희가 앨범에 정말 다 참여한다는 거가 네. 뭐 스포겠죠? 아, 근데 이게 잘 나오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네. 오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원래 다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잘해야만 와. 잘해야만 사는 거. 아, 맞아. 와. 사는 잘해야만 사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멋있었어. 와, 아닐 수도 있어요. 급은 바꿔. 잘해야 사는 안지가 바꿔. 네, 여러분 수능 지나고가 아닐 수도 있고 아직 언제일지 확실히 몰라요. 근데 오늘 목요일 좀 추울 때쯤 나오지 않을까. 네, 저희가 노크 때 만났을 때 날씨? 썰 때. 아니 그거보다 빠른가? 그전. 네. 그 노크 때 노크 때는 저희가 3월. 어떻게 보면 아 아니구나. 초겨울에 만나는 거죠 다시. 우리 SF9은 언제? 아니. SF9 파이팅. SAF요. 성우 화이팅. 어쨌든 저희가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녁이요? 네,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저녁 뭐 드셨어요? 뭐였지? 저는 SAF. 저 여러분 질문을 답하실 거예요? SAF 얘기하실 거예요? SAF. 아, SAF. 네. 그 얘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해주시고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저녁 빨리 저녁 얘기해요. 저녁. 아 이제 저녁 얘기해. 저녁 얘기해요. 뭐라고 하지? 짬뽕에 탕수육 먹고 왔습니다. 아 먹었어요? 네. 아 나 지금 배가 너무. 저는 그 매니저 형이랑 돈까스를 먹었습니다. 돈까스요? 형 먹었어요? 네. 아 저 아직 안 먹었어요. 유진이. 저희가 각자 다 개인 스케줄이 있었어요. 네. 네. 저희가 다 각자 좀 바빠요 저희가. 먹고 계산하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예인 지망 로데오 거기요? 아니요 여기 앞에서. 아 진짜. 옷 어떻게 입고 왔어요? 네? 그냥 입고 갔죠. 근데 연예인 중학생이냐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맞아요. 연습해. 네. 인성 오빠 혼밥 했냐는데요? 혼밥이고요. 아니. 혼밥은 안 했고요. 그 형 혼밥 가능? 저 혼밥 가능해요. 나도 가요. 진짜? 네. 저 솔직히 혼자 고기 굽고 먹을 수 있어요. 아 그거는 못해. 정말로 아 진짜. 나 진짜 못해. 난 고기 굽고 먹어봤어. 혼자서? 갈매기 집에서. 에이 먹지 말고. 진짜 혼자 앉아. 저는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해요. 저는 혼자 하는 거 원래 좋아해요. 저는 새벽 2시 이후에만 가능해요. 김밥 처먹으려고 저는 혼자 연극도 먹고 콘서트까지 다 가봤어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숨쉬기, 카페 가기, 쇼핑하기. 제가 인턴을 영화관에서 혼자 봤는데 제가 근데 영화를 원래 혼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날 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양옆이 커플분들이었어요. 다. 저도 그 연극을 옥탑방 고양인가? 그걸 보러 갔는데 제가 연극을 볼 때 항상 맨 앞자리에서 봐요. 혼자요? 예, 예매를 해가지고 그 웃기면 막 혼자 내가 저거 치고 있는데 이 한 직석 가까이 되는 게 다 커플인데 나 혼자 이렇게 앉아있고 심지어 제 옆은 비어있어요. 제가 또 브라나드 소울 선배님들 콘서트를 갔는데 다 커플 다 싹 그리고 또 제 옆에만 딱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요새는 그 영화관 가면 한 자리는 떨어져 있고 두 자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알아요? 아, 사이드. 혼자 볼 수 있는 석이 따로 존재가. 아 진짜? 네. 혼자 온 사람이. 그래서
돈을 보러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세 자리를 만약에 끊으면 이쪽 사람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 그 사이드 쪽으로. 요즘 그렇더라고요. 제 필통 구경시켜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 필통입니다. 윌리를 찾아서 몇 명인지 맞춰보세요. 아 이게 신선이에요. 몇 명인지 맞추시는 분께 상품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제가 진짜 봐요. 사비로 드릴게요. 네, 맞추시면. 이게 제 필통입니다. 어쨌든 또 저희 마크텔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마크텔에서도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게 제가 요즘 이제 300만. 저희 학창 시절에 누가 제일 조용했을 것 같아요. 반에서. 제일 조용했을 것 같은 사람. 어. 유진이. 아 유진이 형은 약간 친구들이랑 엄청 잘 어울렸을 것 같아. 근데 나 왠지 지훈이 조용했을 것 같아. 전 조용했죠. 네. 유진 오빠요. 저는요? 저는 조용했을 것 같아요. 완전. 아니 형은 이렇게 뒷자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있죠 의자. 이거 하다가 넘어졌어. 많이 자주 넘어졌어. 우와. 맞지. 오. 맞지. 오. 내가 나 진짜 아, 많이 넘어졌거든. 절하잖아요 다들. 나이네. 제가 오늘 인돈이 오이준 빼고 다 왜요 제가. 저 조용했어요. 청소가 다 도망갔는데. 오늘따라 브이앱에서 셔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 아. YMB 선생님들 빨리 사진 찍어주시기. 비하인드. 이거 끝나고 정말 많이 찍고 그 앞에도 지금 찍고 지금 있었어요.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굳이 지금 안 찍어도 돼요. 알아보면 승준이는 여자랑만 있을 때 떠들 거. 아니요 승준이 형 약 과묵해요. 아 저 학교 다닐 때 저는 되게 조용했어요. 유진이 형 개근상 받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인성 오빠 받았어요. 진짜 시끄러웠다 100%. 그 100%일 것 같아요. 약간 인성이 형 그 한창 그거 유행했을 때 있잖아. 그 감기. 아. 그 체온계로 귀 달고 놓고 가서 조퇴 하려고 막 그랬을 것 같잖아. 그 조퇴 많이 했죠. 아 저 조퇴 안 했어요. 진짜로. 네. 나 조퇴는 전 그 목표가 개근상이었거든요. 개근상 탔잖아요. 나만 바라봐를 저목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아, 불러주세요. 세. 네. 그 네.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그 생 라이브로 듣고 싶대. 네. 그 브이앱이 그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TV 캐스트가 노래를 못하면 굉장히 발달이 못해요. 정말 못해요. 아니 못 가요. 네이버 TV 캐스트를 여러분 많이 확인해 주세요. 둘 셋.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면서 난 슬퍼 말했잖아. 오케이. 네. 예.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 TV 캐스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예능과 저는 또 네. 네 네이버 많은, 여러분 네. 그 뭐가 뭐라고 그러지? TV 캐스트에도 많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이버 TV 캐스트? 네. 네이버 TV 캐스트. 아 TV 캐스트 네이버 TV 네. 캐스트. 네. 그래. 아, 정말 거기 영상이 그... 그렇게만이 올라온다면서?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너무 다치기 귀찮으시면 네. 그냥 네이버 TV라고 쳐도 나오거든요. 네. 티즈나 강의 사이버대 강의 들었니? 네 듣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요새 항공 관광 레저과인데 진짜로 그 심오해요. 그 과가 굉장히.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 꼭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타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희준아 너 웃기대.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너 연기도 너무 웃기대. 아, 여러분 저 그 옛날에 저 팬카페 여러분이 내기한 거 있잖아요. 저 깨졌어요. 제가 졌습니다. 아 맞아 오늘 깨졌어요. 오늘. 네, 아까 한 근데 저 제가 아까 그 오전에 헬스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승준이 형이랑 저랑 같이 헬스를 했어요. 근데 승준이 형이 좀 늦게 나오고 제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우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뒤에서 이렇게 하면 놀래잖아. 그래서 와 뭐야 너를 뭐야 이렇게 놀랬다. 근데 진짜 내 핸드폰이 그러니까 이런 거 다니잖아 요즘에 터치 안 먹혀서 진짜 떨어뜨릴 뻔했어. 진짜 정말 떨어뜨릴 뻔했어. 그래서 너무 놀래서 형 내가 이거 진짜 떨어뜨릴 뻔했다고. 형 진짜 벌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한 두 시간 뒤였나? 맞아. 두 시간 뒤에 다 저거 깨졌어. 맞아. 아니 그게 뭐지? 심지어 고친 지 일주일도 안 되지. 제가 런닝머신 뛸까 말까 하다가 저희 샵 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나랑 정인성이 저기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었죠. 올리킬라고 진짜 전력질주를 했대요. 뛰어가지고 혹시나 걸릴까 막 이러면서 갔는데 옆에 아주머니 뭐 나 되게 나 막 마음속에 이상하게 쳐다보시다가 이제 인성이 딱 가자마자 손 빡 한다고 아! 이러니까 얘가 아!
인성이 형 놀랄 때가 제일 좋아. 다시 다시 한번 놀래봐요. 아 제가 더 오래 깊은 호흡 놀랐어요. 알려 좀 해주세요. 나 변성기 처음 봤을 때 목소리 잘 낸다. 근데 진짜 또 있는 거 아니야? 아 저는 그 정의성을 놀랬겠다는 그게 너무 약간 행복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제일 잘 놀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성이 형은 그 보람이 있어. 블랙키는 맞아 맞아. 내가 한 시간을 기다리던 두 시간을 기다리던 근데 여러분 진짜 오이준 진짜 정신병 있어요. 진짜로 진짜 아 진짜 얘 한 시간 기다렸다가 여기 저희 그 여기 댄스실 말고 저 밖에 나가면 창고가 있어요. 와 진짜 아, 얘는 좀 제가 병 있어 진짜로. 그 혼자 남아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가는데 얘가 그 창고에서 놀래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나니까 아까 그 우리 퇴근하면 네. 다 나가잖아요. 근데 나 혼자 여기 있는데 다 나갈 때 얘는 나가는 척하면서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안 나와 계속.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숙소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네? 아 그 숙소에 딱 들어 이게 제일 놀래키기 쉬운데 숙소에 딱 들어가면 인성이 형이 그 구석에다 이불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꾸겨놔요. 이렇게 약간 공감이 있잖아요. 그럼 공간감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를 들어가요. 계속 내 이렇게 쭈그리고 그때 인성이가 저랑 그 부엌에서 뭘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인성이를 보면 희준이가 숨어있는 게 보여요. 근데 희준이가 얘가 계속 방을 안 가니까 숨어있다가 이불로 다시 입에 들어가고 아니 난 진짜 지금까지 크나크나 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그때였어. 그 우리 옛날 저기 아 유리창 때, 유리창 숙소 살 때 아 맞아 제가 유리창 살 때 약간 얘 겨우 우리 네 명 밤에 보면은 약간 추울 때 이렇게 보면 약간 토쇼 같단 말이에요. 진짜 팬티만 입고 있고 진짜 팬티만 입고 있고 제가 2층에 내 2층이었지. 아 그리고 2층인데 심지어 같은 방에 네 명이 잤어요. 맞아. 근데 그때 유진이 형 고통 받았어. 우리 집에 강아지 있었어. 어 만두. 아 만두 있었다 만두. 근데 이제 새벽에 희준이가 그 저희가 2층 침대를 쓰면 그 통유리로 돼 있는 베란다가 있어요. 옷걸이 옷이 엄청 많아가지고 옷장 밤 되면 안 보이거든요. 여기 베란다가 근데 얘가 거기 문을 열고 숨어있다가 겨울이었어. 그때 한 몇십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별에서 온 거래. 그걸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유리창에서 얘가 휴대폰 이렇게 조명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올라갈 때 탁 해서 진짜 승준이 이렇게 놀랐어. 아 뭔지. 와 진짜 형 그 방송에도 괜찮겠어. 이승님 성대모사님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서 와 진짜 그때만큼 깜짝 놀랐어. 진짜 토시온 줄 알았어요. 제가 아, 맞아. 그리고 나서 이 형설도 풀어줘야지. 놀래고 나서 이거 그 발신자 그 발신자 표시 그 제가 맞아. 그걸 승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들어봐 이러고. 나 진짜 무서워. 아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주원이거든요. 아 맞아. 그 이거랑 토시오 진짜 무서워. 아 근데 우리가 전화로 그거 했구나. 난 옆에서 저희 같은 방에 네 명 있었으니까 옆에서 아는데 통화를 옆에서 듣고 들어봐 들어봐 우리 다 들리는데 우리 다 들리는데 넷이서 쓰는데 무슨 거고 제 침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잘 몰랐어요. 넷이 자는데 진짜 바보 같지. 아 그리고 유진이 형도 진짜 많았어. 유진이 형도 그 우리 인스타그램에 막 그 놀래키는 영상 있고 나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잖아. 네 아 맞아 진짜 제 맞아 여기 있는 2, 3년간 다 놀래켰는데 이제 유진이 형만 못 놀래켰었는데 제가 우리 인스타 이제 처음 그 개설했을 때 맞아. 저희 놀래키는 영상도 올렸는데 안 근데 유진이 형한테 시도한 횟수가 한 진짜 뻥아치고 200번 정도 되는데 한 번도 딱 한 번 성공했던 게 딱 한 번 성공했어요. 저희 옛날 숙소에서 이렇게 저희가 현관문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벽이 있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벽. 근데 유진이 형이 편의점을 간다 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원래 내가 그때도 맨날 회사에 모트 새벽 2시 가까이 혼자 있다가 들어가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양치질 하다가 유진이 형이 아는 거야. 올 때 됐는데 그거 빨리 헹구고 그 귀신 가면 쓰고 아, 정말 리얼한 거 진짜. 근데 그 가면이 숙소에 있는 것도 어이없어. 벽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일단 찍어야 되니까 그 비디오 보면 슬로우 모션으로 찍는 기능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한 10분에서 15분 기다렸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유진이 형이 쓱 와가지고 비밀번호 치는데 내가 탁
딱 두드렸어. 진짜 뻥만 치고 놀래면서 나를 밀었거든. 근데 그 뒤에 계단 있었잖아. 뭐, 나 아니 제가 유일하게 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툭 밀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 드래곤볼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렇게 손오공이 때리면 딱 이렇게 쭉 밀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이거 깜짝 놀래서 살면서 진짜 이 회사 들어와서 정말 안 놀래다가 딱 한 번 놀랬는데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때 아 내가 강도가 나를 위협하려는 줄 알고 저는 놀래면서 바로 이렇게 저는 보호본능 나는 반응 속도 그렇게 빨라. 근데 그 놀란 영상이 빡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 핸드폰에 그 놀란 영상이 진짜 느린 남의 필로모션이야. 근데 얘도 김지훈도 이상한 게 김지훈은 이렇게 저를 놀린 다음에 저를 엄청 약올르게 만들어요. 막 아 메롱메롱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도망간 다음에 저기 어디 숨어 있는 다음에 전 전화해요. 형 나 찾아봐. 여섯 살인데 재밌어. 그거 막 창문에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보잖아. 승준이가 막 돌아다녀. 전화해서 받으면 너무 재밌어. 오늘 좀 못 찾겠어. 근데 요새 지훈이 형 상남자. 와 근데 진짜 놀래키는 거는 정말 진짜 간이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저 진짜 그때 너가 놀래키었을 때 저 여기 한 2초 정도 기절해 있었던 거 알아요? 아 저 그 영상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지훈이 형이랑 저는 이제 서로 아니까 저기 화장실이 좀 어둡거든요. 그러면 일단 원래 이렇게 문을 그냥 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나와라 나와라 하면 조용히 나와. 먼저 소리를 질러. 빡 그러면 놀래키는 사람이 더 놀래. 맞아 맞아. 우와 저희 예전 얘나 얘 둘이 이렇게 놀래키고 싶나 봐요. 예방 들어가면은 침대 밑에 그 너 침대는 이렇게 많잖아. 아, 층이 여기 숨어 있다가 저 이렇게 제가 좀 예진이 침대 많이 누워있거든요. 누우려고 딱 하면은 와 이렇게 놀래고 또. 이거 근데 재밌어. 그래서 맨날 요즘 놀래키고 인성형한테 물어. 형 100% 중에 몇 프로 잘했어? 꼭 물어봐. 병이라니까 진짜. 형 놀래 정도가 100이라면은 몇 프로 놀랬어? 그럼 또 나한테 대답한다? 나 한 80? 87? 80 넘어가면 좋은 거 같아.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앨범을 갑자기요? 저희 앨범 곧 진짜 좋은 노래 많이 꾹꾹 담아가지고 나올 테니까 여러분 네. 크나큰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 마크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크나큰이었습니다. 잠깐만 우리 20만 보고 나가자. 그럴까요? 오 20만 됐다. 와! 여러분 그러면 그 뭐지? 빨리. 네 지금까지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이것만 말해주고 네. TV 있는데 무서운 거 혹시 못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영화를 볼 때 그 귀신이 나올 조짐이 보인다. TV예요? 귀를 이렇게 막으면 소리가 들려요. 귀신 소리가 이렇게 하면 귀신이 우웅거리는 게 들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 이렇게 하면 돼. 귀도 아니 이렇게 그래, 이렇게 막 걸 왜 보는 거야? 이렇게만 막으면 귀신 소리가 새어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아무 소리 안 나? 안 들려. 아니 귀신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그냥 그치. 행복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신다 할까요? 아니 저 보기 싫은데 이렇게 보자고 뭐 노트북 같은 그런 뭐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로맨스 보세요 그냥. 아 멜로 영화 추천. 한 번에 이렇게 봐. 지. 아 또 우리 얘기만 하다 끝났네. 아 맞다. 그러니까 우리 소통 딱 5가지만 하자. 그래요. 딱 5. 여러분 딱 5개만 소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오빠 1분만 가만히 있어도 제발. 공포 영화를 보는 거야. 얘들아 나 병 걸려. 1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뭐야 소통 안 하냐. 네, 지금부터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 에피소드 듣는 것도 뭐 소통이니까요. 자, 네. 그리고 댓글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런닝맨인가? 런닝맨 했을 때 안 추웠어? 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사실 비 맞으면서 촬영한다는 게 처음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신날 수 없더라고요. 아 진짜로? 제가 신났어요. 제가 진짜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랑 유진이 형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최근 1년간 가장 행복해 보여 가장 신나 보여. 그리고 저는 카메라 차면서도 야 이거 어떻게 차? 야 이렇게 차는 거 맞지? 내가 다 찍어줄게. 일단 업이 되게 있었어 진짜로. 내가 찍어줄게. 근데 내가 보는 내가 되게 행복하더라고. 저는 그 솔직히 보니까. 그때 그 어제 저희 팀 뭐 없고 그냥 나 혼자 다니라 그랬으면 난 더 재밌게 나왔을지도. 그랬을 수도 있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좀 근데 저는 네. 근데 승진이 형이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어 그래.
근데 저희가 뭐 얼마나 많은 분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상 5초. 하여튼 뭐 많이 나오면 총 5초. 승진이는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 학창 시절에 이과 문과. 어 문과. 나 문과. 전 디자인과. 저는 예술고. 제 이과였나? 전 예술고도 안 돼. 아 난 실용음악과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이과 문과가 없죠. 예술고 안 돼. 아 그래. 네. 어 내일 마라톤 해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내일 마라톤 해요. 저희 뛴다는 이야기는 근데 이색 달리기라서 다 정해하셔야 돼요 한 명씩. 저 물구나무 하면서 뛰고 저는 두 손가락으로 근데 뛰고 근데 저는 그거 요즘 유행하는 그거 있잖아요 전동기 그거 그냥 어 나 그거 타보고 싶어 지아 그거 어렸대 아 요즘 NCT 그 NCT 선배님 드림 선배님들이 선배님들이 맞나? 아니 아니구나 우리가 NCT 드림 네. 친구들이 그 타고 춤췄던 그거 있잖아요 네, 네, 타보고 싶어요. 아 이거 이렇게 했었던 게 아닌데. 벌써. 사실 저희가 근데 댓글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어? 댓글이 뭐? 없죠. 군서고. 어 군서고 우리 학교인데 왜? 군서고 나온 사람 누구예요? 어 저요. 동창이. 박지은 선생님. 실명 바로. 아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있던 무서운 선생님 별명 혹시 뭐였어요? 전 그거요. 그 말해주세요. 성함이 설향기 선생님이셨는데 그 애들 저희 학교에서는 페브리즈라고 불렀어요. 무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무서운 사람 맞아요? 무서우셨어요. 그 별명 향기지 무서우셨어요? 네? 향기지였죠. 안지었어요. 그게 좀 선배님들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아, 형네 학교는 뭐 대대로 내려오는 선생님 별명 같은 거 없었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1회라서 저희는 있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체육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학생 총괄 부장 선생님이셨거든요. 터미네이터. 아, 저희 어, 네. 운동을 진짜 그렇게 저희 체육 저희 축구에 아 진짜 그 축구의 일 선생이 나 정말 좋아. 아 근데 학생부 좋아. 선생님들은 공 던져주고 네, 무섭죠. 아, 체, 저희도 체육부 선생님 이름이 뭐 박세 뭐 이렇게 선생님이셨는데 박세 선생님. 빡세요. 그다음에 저희 고등학교에 그 장동건 선배님 나오셨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그 장동건 선생님을 맨날 이렇게 훈육했던 아, 선생님이 장동건 닭볕을 선생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스타일이 닭볕을이세요. 아, 그래서 닭볕을 선생님이라고. 아, 네. 교복 줄여봤던 사람. 어, 나 줄였어. 나는 교복 통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게 뭐 상 그때부터 내 패션의 철학이 있었으니까. 저는 바지 뺏길까 봐. 근데 저는 정말 줄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못 줄이게 하셨어요. 나는 중학교 때는 사복이었어. 학교가. 학교 아~ 자체. 그래서 정말 교복 입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뭐 살짝 줄인 거는 뭐 저는 중학교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예 지역을 이사 와 가지고 학교에서 그 교복을 처음에 맞추면 엄청 크게 맞추잖아요. 중학교 때는. 맞아요. 맞아. 크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 3학년 그 막 기말 2학기 기말 정도 치니까 팔은 정말 여기 있고 아 진짜 다리가 맞아, 진짜 아예 맞아 확실히 그 수준이요. 그래서 또 동생 물려주잖아요. 또. 아 맞아. 그, 아니 그 후배들 주잖아. 그 후배들이 막 우린 통을 들고 나왔어. 전 교복 안 냈어요. 그 아, 저도 안 냈어요. 교복 좀 여기 넣어주세요. 저도 안 냈어요. 막 넥타이 막. 저는 고등학교 때는 냈고 중학교 때는 이제 동생 줬죠. 같은 중학교. 두발 자유는 심했어요. 저희 심했어요. 저희는 심했어요. 아, 네, 심했어요. 저희 들어갈 때 자로 쟀어요 머리 이렇게 구렸나. 얘들아 보고 싶어. 요요요요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짧은 게 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곧 이제 컴백하니까 여러분 진짜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근데 이제 진짜 마크텔 촬영을 다시 해야 돼서요. 네. 네. 오이준 영역 시작될 시간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 이제 다음에 만나고 우선 내일 이색 달리기 하는데요. 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 크나큰 컴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도 그걸 저희도 모르는데 내 머리 길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아. 어 근데 되게. 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아니 길게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저 이번 컨셉 나왔는데 머리 길이 여기 락스타. 저희 다음 컴백할 때는 막 주간 아이돌 막 이런 거 주간 아이돌이나 뭐 열린 같은 거 되게 단독으로 내 출연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열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런닝맨 촬영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아 이거를 정말 우리 팀만 나와서 같이 촬영하는 거였으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도움 됐고 네. 맞아요. 유재석 선배님, 뭐 하하 선배님 모든 선배님 너무 착하시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할까요? 지금 아 지금 까 지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